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아, 이렇구나. 그렇군요. 크루 선수 경기. 자, 우리 선택해서 우리 한국의 선수들을 좀 그 선택해서 좀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먼저 콤보 맞고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역시 강일 잘 한국의 선발전이라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강일로 우선 선봉을 압도했어요. 자, 강일로 방금 전에 콤보 좋았는데 게이지가 이제 하나 찼으니까 또 모콤 갈 수 있습니다. 둘이 인파이팅 하면은 강일도 중단 하단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콤보 일단 이게 약간 미스했고. 붙어도 되긴 돼요. 이렇게. 뒤로 빠져서 기도 모았죠 지금. 네, 공중 반을 모을 수 있고 네, 백대시 반을 참 같이 맞고 여기서 공중 강발로 같이 맞고 그 데미지 일단 절반 가까이 뺐는데 조금 아쉬운 면은 좀 있지만 라몬으로 데미지를 크게 넣으면은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데미지기도 하거든요. 하인으로 바꿔주면서 쿠크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하인에 대한 기대치도 꽤 크니까 라몬으로 운영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일단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역가드 패턴이나 돌발적인 잡기 패턴이 무서운거거든요. 네. 저 크리아코 선수가 약간 그 중단을 그 백대시 그 특수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경우. 아 좋은데요? 아 약속 콤보! 자 목콤까지 잘 넣어줬습니다. 아, 일단 이래서 한 명씩 물러나라 시전하면은 사실 크리아코 선수가 무이무이가 좀 무섭긴 하니까 이걸 잘 훈련해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하인이 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감이 있고 아 중단 잘 벗어났고 그리고 크루 선수가 원래 본캐가 무이거든요. 아 그러면 잘 알고 있겠네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루케치 잘했고 아 크루 선수 미스났어요. 저런 미스한 한 번 못 봤는데 이용해야죠. 이것도 아 흔들리고 있는 크리냥코. 크리냥코 벽에 밀려있고 이건 라몬선에서도 게이지 사용하면은 거의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개미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뒤로 빠지고 있는 무이무이 일단 뒤에 벽을 등지고 있는데요. 중단 특수기 피해주고요. 자 일단 역가드도 있고 중단도 있고 잘 봤을 때 지금 아, 일단 가드 구석에 역으로 몰려있긴 하지만 잡기 하지만 아, 잘 맞고 있어요. 아, 이건 조금 어렵게 맞았는데. 네, 아, 그래도 기 다 뺐습니다. 아, 크리아코 선수, 이거,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는 생각으로 표정이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진짜 거의 19분. 네. 아, 저, 네. 자, 하인, 모드, 생모드를 사용하면서 좀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하고. 하인이 3번에서 네. 생모드에서 넣으면은 엄청 강력하거든요? 자, 됐어요! 이거 거의 잡을 수 있어. 기 다 써야죠! 자, 기 다, 근데 이랬던, 여기서 클맥은 안 되니까, 중단이도 있고, 하단도 있고, 한번 생모드로, 와, 제시작기! 중단도 있고, 루 가고! 가드. 아, 이거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건 가드 캔슬로 때려서 막타 한 대만 톡. 그래도 됩니다. 네. 아, 근데 하나 잘 누렸고, 네. 그리아코에서 아직 불씨 살리죠? 네, 사이클은 좋아요. 아유, 성낙. 그렇다면, 하단, 가드 캔슬. 잘 빠져나왔고, 이거 어쨌든 한 대. 한 대만. 한 대. 한 대. 아, 일단, 아! 기가 없었어요. 네. 기 없는 게 살았네. 아, 일단 살았고, 기가 없어, 살았고. 살짝. 아, 그리아코에서 모두 썼는데, 일단 잘 벗어. 아! 기자, 크리아코 선수. 타이밍 아까였는데 이거 크리냥코 선수도 굉장히 아까워하는 느낌이죠. 지금 이거 좀 잔상이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멘탈 좀 터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루 선수가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경기는 진짜 좀 이거 그새 그 사이를 노리네요. 잡아서 아 근데 크루 선수가 진짜 피지컬이 엄청나요. 진짜 순간적으로 약간 상대가 실수하는 게 있으면 바로 캐치하거든요. 자, 1, 2, 3번을 정했습니다. 자, 크리냥코 선수도 일단은 캐릭터 픽은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멤버 순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일의 약간 어려움을 조금 했었고. 자, 그렇다면 좀 강일로 리드 많이 따라갔던 만큼 앙헬 자체를 잡아내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리드 아까처럼 비슷하게. 근데 중견에서 좀 끊기긴 했지만 중견도 거의 잡을 수 있는 리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일로 흐름 많이 터트려주면 좋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인파이팅하기 때문에 서로 누가 먼저 중단하다 흐름을 잡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선봉을 좀 이게 선제기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구석에 갔으면 백이가 중단 아 일단 잡아서놨어요. 중단이었는데 일단 심리 잘 가져가는데 공중반을 공중반 백이 가드 약간 자 다시 한번 잡으면서 멀리 밀어내자 다시
일단 아, 잘 벗어났고요. 일단 쿠냐코 선수도 주차기 계속 노려줄 수 있습니다. 카운터 서로 나면서 체력 차이는 꽤 큽니다. 아직까지 게이지가 없는 쿠니냐코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 콤보다. 아, 콤보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쿠루이 강일. 이건 약간 히트 확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정타임이 거의 끝자락까지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아, 쿠루 선수가 딱 맞는 느낌이 딱 와가지고 히트를 확인하고 딱 모두 까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아, 뒤로 백대시 공중 반월참 이용해주면서 소박한 게이지 채워주고 있고, 무이무이가 중견으로 나와서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 네. 일단, 쿠리냐코 선수 기 하나짜리 쓰겠죠? 인파이트 전문가들 아, 때문에, 있었구나. 이건 강일도 언제 한번 크게 또. 아, 등장해서! 잘 질렀어요. 자, 잘 질렀고요. 일단 안 됐습니다. 아, 쿠니냐코 선수 콤보 좋네요, 진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한 방. 옛날 같으면은 좀 위험, 지금 위험하지만 이 선수 여성 유저 맞나요라는 소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풀이 없는데, 밀어냈고 한 대의 찬스 노리나요, 쿠루 선수? 자, 여기서 그러나 프레임트에 걸리면서 무이무이가 저런 그 기본기에서 중단을 연속으로 이어나가면서 프레임트랩을 넣는 그 패턴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 그러면 쿠루 선수 아까 임팩트가 세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줄 수 있는 역가든지 전가든지 여기는 있겠지 하고 실패는 없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아, 데미지가 강력하게 두 개짜리 네, 두 개 넣고 구석까지 가면서 다 추가타 넣을 것 같아요. 추가타 넣어주면서 중단이냐 하다냐 이지선다. 아, 그럼 무서워서 나빠져 나왔고요. 게이지가 하나 차긴 했습니다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쿠루냐코 선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 상황이죠. 어렵죠. 아, 그러나 화상 콤보 일단 머리 안 닿았어요. 잘 안 닿았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때 콤보가 잘 안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쿠루냐코 선수 여기서 게이지 두 개 쓴 거는 나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만 잡아내면 됩니다. 콤보. 자, 일단 기는 없어요. 게이지 없을 때. 아, 그냥 그건 정말 잘하네. 구석 압박이 엄청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잡았다! 자, 좋았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일단 기본 잡기를 굉장히 잘했고. 자, 그러면, 쿠리냥코, 쿠루 선수가 바이스 잡기 전문가 속성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 쿠리냥코 선수가, 이런 기습을 들어갔을 때 콤보가 잘 넣고, 거리에서 충분히 그 견제를 굉장히 잘해요. 네, 확정타 한 대가 남아 있는데 일단 한 대만 일단 맞추면 굉장히 그 라무 입장에서 수월하거든요. 한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비슷하게 만들었죠. 아, 중단 역시. 그렇습니다. 한번 넣고 기싸야 돼요 이건. 자, 여기서 추가타 넣어주면서 크리아커 선수 굉장히 고개를 깎다가 있는데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모두 여기서 끝낼 생각이네요. 괜히 넘길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달려나오면서 빠져나오고 기한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잘 피했고요. 이거 그래서 스텝 밟고 있습니다. 자, 라모는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네, 스텝 시간만 됐어요. 잡혔어요. 일단 29초 뭐 30초 시간대의 경계선에서 게임이 끝나긴 했지만 이거 하인이기 때문에 바이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쿠리 선수 표정이 굉장히 안정감이 넘치고 안정을 지금 찾은 상태라서 이거 걱정이 없긴 한데 그냥코 선수 지금 그래도 클래스 있습니다. 네, 콤보 진짜 사이클은 괜찮아요. 중단! 위험했는데 중단 다시 기 하나가 모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사인으로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한 번 더 터지면 좀 게임이 어려워지. 그렇죠! 모두 콤보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쿠루 선수가 패자조에서 쿠리냥코 선수를 잡아내고 올라갑니다.